안녕하세요. KTV의 이민선입니다. 오늘은 단속 선삭 가공에 좋은 제품을 추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단속 가공은 연속 가공과는 달리 많은 제약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고민들을 한 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단속 가공은 가공 시 가공물과 인서트가 받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잦은 인서트 파손에 대응할 수 있는 제종과 칩브레이커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인서트가 받는 가공 부하를 최소한으로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인 가공을 할 수 있는데요. 가공물의 종류와 단속의 정도에 따라 다양한 칩브레이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 가공의 경우 강한 단속 가공에는 절삭날이 둔탁한 GR, BR 칩브레이커 선택을 추천드리며 제종은 P35 그레이드인 NC3030을 추천합니다. 또한 NC5330 역시 NC3030과 함께 파손으로 인한 인서트 수명 개선에 매우 효과적인 제품이죠. 주철 단속 가공에서는 RK 칩브레이커와 NC6315 제종을 추천드립니다. 주철 가공 시, 특히 강단속 가공 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는 NC6315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보았을 텐데요. 상면 마모, 측면 과대 마모, 버, 치핑 발생 억제에 효과적인 제품입니다. 또한 우수한 면조도를 얻기 위해서 써매트 인서트를 사용하는데 써매트 단속 가공 시 CC2500, CN2500 제종과 VQ, VB, VM 칩브레이커의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CC2500과 CN2500 제종은 다층 방막과 윤활 방막을 이용한 인성과 내마모 품질의 확보로 절삭 수명이 상당히 우수한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제품 선택이 가공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단속 가공을 위해서는 어떤 제품을 쓰는 것이 좋을까를 함께 고민해봤는데요. 아는 게 힘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절삭 가공에서도 아는 만큼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께 더 많은 팁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